저 혼자. 안녕하세요. 전 아이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윤수아 잠깐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님이랑 그레이시. 그레이스님,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와 같이 연수님과 같이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같이 한거 많이 봤죠? 이게 좀 너무 어렵다. 연수님이 이렇게 가면 밝았잖아요. 네, 이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아니요, 미니로 하자요. 그냥 미니로 하는 게 너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너무 작은데? 우린 어쩔 때 커지고 어쩔 때 작아지는데. 네. 할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1분 걸렸어. 네, 이게 올게요. 누가 착? 제가 대사를 읽고요. 여긴 해설자님이십니다. 든든. 대사가 더 많군. The word of Jericho. 이거 읽어요. 이건 저도 읽을 수 있어요. 저시야. Joshua 6. 왜 저수라를 아닌 줄 알아요? 우리 형아 친구가 이름이 영어는 저수라거든. 읽어줄게요. Jericho is a fortress, with a high, strong wall. Look at this wall, said Joshua's people. I'll just. 아, 제가 그냥 할게요. 이런 중간중간 있는 거, 왜냐, 제가 원래 항상 해설을 하거든요, 같이 하면. How can we fight against the 그냥 people of 크게 하세요. Jericho? How can we go over this wall? 네, 다음 페이지. God will help us. 이것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그냥 하세요. God told Joshua how to tear the wall down and Dear? God and Joshua told the people of Israel, I can hear this.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나오지? God told Joshua how to tear the wall down. And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어. And Joshua told the people what God 어둡죠? 혼자 있으니까. 어둡죠? 가까이 와도 어두워요. 응? 이 And 다치지만 더. Joshua told the people what God told him. This is the way God 아니요? taught me. 왜 해설자? 죄송해요. 너무 빨리 하고 싶어서. 인정. 알아요, 저도. 와, 이건 해설자밖에. They were going to tear the wall down because wait. On the first day, Joshua and the Israelites went to Jericho.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wall with the sound of trumpets. Then they went back to their tents. 네, 똑소리 나는 데 누구한테? What are they doing? The people of Jericho were scarcious. They were afraid of the Israelites. Why don't they fight against?
is this? The Israel marched around the city again to the next day. On the seventh day, 언제 하실 거예요? On the seventh day, Joshua and the Israelites marched around the wall of Jericho. It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6 days.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7 times. The people of Jericho were curious. What is going to happen? 뒤로 가니까 더 밝네. 이게 더 밝네. 너 피플 헤어 이거 뭔가 삼손 같아요. 아 진짜 삼손. 우와 살려줘. 이거 뭔가 삼손 같아요. When the people heard the sound of the trumpet, they began shout, "Samson broke the wall." 빨리 제대로 읽으세요. 이거 알아요? 바로 앞에가 삼손이에요. 네, 이거 마저 읽어주세요. This, the high wall of Jericho fell down in front of the east people. Joshua and the Israelites ran into the Jericho and took over the city. Joshua shouted, God help us! 네, 이게 예,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삼손 같아요. 네, 처음부터 삼손이 갇혔던 성. 저기요. 네, 이거 우리 삼손 아직 안 배웠거든요. 네, 우리 아직 삼손 못 배웠거든요. 몰라요 삼손? 아는데. 네 알려줄게요. 삼손은 다음 번에 읽어야죠. 삼손은 세 개의 손이에요. 삼손은 삼손 세 개의 손. 하하하. 네 빨리 읽어. 아들 예금. 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알려주시길 바래요. 오. 여리고 성은 완전 튼튼하고 완전 크고 완전 두껍고. 완전 크고 완전 두꺼고 완전 세고 성이 세면 이런 성벽이었어요. 그러니까 How can we fight against the people of Jericho? 요요? How can we go over this wall?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해석하라고요. 한국어 이거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한국어 계속 한국어. 아, 네, 알아요. 이거 빨리 해설하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야? 그래서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제리코 성을 넘어야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아티카즈. 제가 말했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아, 저기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르고 우리는 조금 이걸 바꿔서 안 돼. 조금 밝아졌고. 하나님은 저기요. 밝아졌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벽을 무너뜨릴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 방법은 이거였어요. 아니, 여호수아는 첫째 날 여리고 성으로 간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거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 막 나팔 불면서 아니고 번째 sound of the trumpets with the sound of trumpets ok
보면서 갔어. 다시 돈 다음에 다시 갔어.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텐트로 가서 잤어요. 이건 아니죠? 여리고 성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랑 안 싸우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파워? 왜 저 사람들이 돌고만 있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병사들은 비비비 생각했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돌았어요. 다음날 이제 여섯 번 돌고 이제 일곱 번째로 돌았어요. 그 이번은 더 크게 그 방패 칭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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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더니 한 바퀴 이젠 한 바퀴 말고 일곱 바퀴나 돌았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대요. 이따가 시작됩니다. 벌써 나왔는데요. When the... 죄송해요. 나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나팔 소리 아닌데 사람들이 와! 그다음에 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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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그랬더니 나팔 소리가 근데 이르나? 저가 아까 나팔 소리를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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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잖아요. 그러더니 그 온갖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나팔 부르고 깽가리 치는 듯이 칭랑 방패 땅.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크고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쿵쿵 그게 아닌데 정말 세고 저기요 타블렛 부시겠어요. 네 정말 튼튼하고 뜬뜬 이 정말 크고 이런 성이에요. 그래서 성이다.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다음번에는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알려줄 거예요. 너 삼손 세계의 손 땡 The strongest man 삼손. 근데 세계의 손이잖아요. 삼 손. 아직의 그 썰렁 세상에서 숫자리 못 세는 성경 인물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빠이빠이. 더 있어요. 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엄마들이, 재미있는 건데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안 되죠.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그게 뭐예요? 난 그건 몰라.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세 문제를. 저기 하나만 더 내려도 될까요? 네. 하나는요. 한성 시험 보면 100점 맞는 성경 인물이에요. 그게 누구일까요? 또 있어. 아 이제 그만 그만. 너무 많아진다. 또 있어. 이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추면. 하나만 더. 하나. 다 맞추면 저가 최고 죽어요. 하나만 더 그러면. 네. 뭐야? 뭐였더라? 네, 그러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티키, 티키, 티키. 진짜로 뭐였지? 진짜. 아! 첫 번째 거로 만든. 저도 우리가 내 문제 기억 못 한다고요! 첫 번째 거로 만든. 여기서 한 개만 맞추면 최고 줄게요. 첫 번째 거로 만든 동물원은 성경에서. 네. 그러면. 바이바이. 최초로. 저기요? 성경 인물에서 최초로 마술사는? 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바이바이. 여기서 한 개 맞춰야 돼요? 제발! 맞히면 책으로 드릴게요.